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분석 1. 분석 일정표를 작성합니다. 개발, 디자인, 기획 쪽으로 해서요. 각 파트별로 분석 일정표를 작성하되 요청서, 질의서, 개인별 작업 일정, 산출물 등을 이력 정보로 세분화하여 작성합니다. 플랫폼의 각 시스템 뭐 들어가는 부분, 솔루션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능이 들어갔다 하면은 분석이 필요하죠. 이거에 대해서는 각각의 인터뷰든 요청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뭐 그러면 어떤 업무 분량이 나오겠다. 그래서 그 업무 분량에 따른 작업 일정이 나오고요. 그럼 작업에 따른 산출물 등 나오는데 버전 1부터 뭐 버전 세분할수록 버전 1, 2, 3, 4 이렇게 해서 이력이 나오겠죠. 이거를 작성합니다.